진리의 거룩함은 오예 새 사람을 입으라 비공이 사가을 악기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Come on.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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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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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yeah.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JHSA 온가족 예배 오신 우리 모든 가족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임시 공휴일 맞아서 또 아빠 함께 해주신 아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졸업생 중에 또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형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 이 시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들이신데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20대 후반까지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으셔요. 예수님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듯이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미래를 준비해 오신 거죠. 여러분들도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예수님처럼 준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30세쯤 돼요. 누가복음에 30세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30세쯤 됐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때를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이제 첫 시작 사역할 때 처음으로 외친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텐데 뭐라고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걸로 시작하지를 않으세요.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사람은 예뻐도 죄를 짓고요. 똑똑해도 죄를 짓고 키가 커도 죄를 짓고 네, 다 죄를 짓지요. 그래서 죄를 난 안 짓는다 있으세요 혹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럼 이 죄는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 우리 몸에 막 얼룩이 묻고 먼지를 뒤집어 쓸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물로 씻으면 씻어집니다. 잘 안 지워질 때가 있죠. 잘 매직으로 됐을 땐 잘 안 지워지죠. 그래도 비누칠을 하고 이렇게 하면 다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죄로 얼룩지게 되면은 이것은 아무리 오래 목욕을 해도 지워지지가 않는 거죠. 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죄가 남아 있으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죄로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인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그것을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멸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먼저 마음에 얼룩진 이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는 그런데 씻을 방법이 없어요. 손에 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얼굴도 손에 닿고 몸도 이렇게 손에 닿고 깨끗이 씻을 수가 있지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손이 닿지 않아서 씻을 방법이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보실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씻어줄 수 있는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외에 그 누구를 찾아가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사해 줄게 이렇게 막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 죄는 씻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죄를 씻어주는 사해주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릴 때 이가 아프고 이가 시리고 그러면 어디를 가야 돼요? 치과를 가야 되겠죠. 눈이 아파요. 눈이 막 깔끔하고 그럼 어딜 가야 돼요? 안과를 가야 돼요. 근데 눈이 아픈데 치과에 가가지고 눈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고쳐줄 수 있어요?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어도 난 그건 못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는 치료할 능력이 있지만 눈은 치료할 수가 없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와서 회개시키고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회개예요. 예수님께 저의 죄를 이제 씻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날 거절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날 받아주셨을까? 이런 생각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거절하면 죄사함 받을 방법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어. 좋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기 원하여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암송을 하세요. 이거 잊어먹지 마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신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네. 거절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제 이건 아니에요. 이제는 이미 복음을 믿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을 이미 믿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우리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녀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거라. 오늘 우리가 잠언 우리 같이 성경 봉독을 해줬잖아요. 잠언 7장. 여기는 이 잠언 7장의 말씀은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런 계명이고 훈계예요. 아들에게 딱 이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거나 간직하려면 그 계명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잠언 7장에서 이 계명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계명이에요. 이 계명은 여러분 출애굽기 많이 들어보셨죠?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 그때 애굽 땅이라고 했죠? 이집트 땅에 이제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됐어요.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 고센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인구가 막 늘어났어요.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나가면서 야곱 가족을 환영했었던 이집트의 왕은 죽고 또 그 후대의 왕이 또 이렇게 등극하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노예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힘들게 막 벽돌 만들고 고된 노동을 시키고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죠? 여러분도 힘들 때 기도해야 안 해요? 하죠? 예,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 이러다 다 죽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 할렐루야. 역시 말씀의 자녀들이에요. 예, 모세가 등장해서 200만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물론 다 이끌어주셨죠. 10가지 재앙 내리면서 바로가 빨리 속히 나가달라고 그래서 이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을 딱 주셨는데 왜 주셨는가? 신명기 4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딱 주신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들과 너의 후손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오래오래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아버지는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들에게 알려주려고 내가 이런 걸 본 적 있어 하면서 그걸 목격담이라고 해요. 목격담. 목격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아버지의 목격담에는 등장인물이 많지 않아요. 두 사람이 등장해요. 두 사람. 어리석은 젊은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강교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 젊은이가 어리석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젊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은 거예요. 읽지 않은 거고 암송도 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모르니까 무엇을 피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음녀의 집에, 이름부터가 이상하죠? 음녀의 집, 음녀의 집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도 깊은 밤, 흑암 중에, 깜깜한 밤 중에 갔어요. 그랬더니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다가와서 이 젊은이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은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네, 은밀하게 다가오는 것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교한 여인은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꾸며요, 속여요. 자기가 믿음 좋은 척해요. 막 화목제를 드렸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드렸더니 너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거짓말이죠. 신앙생활을 내가 잘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젊은이 당신을 만나게 해주신 거야. 이러면서 관심을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유혹해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제 관심을 끌었으니까 유혹을 해요.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해요. 남편은 집을 떠나 보름 후에나 15일 후에나 돌아온다. 남편이 있는 사람이 젊은이랑 놀자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남편도 있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말씀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젊은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다면, 아, 하나님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하셨지 해서 뒤로 탁 돌아가지고 그리고 집 쪽으로 막 갔어야 돼요. 요셉처럼, 요셉. 이렇게 갔어야 돼요. 근데 이 젊은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 강교한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따라간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이 지혜로운 아버지가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가르쳐줘요.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나중에 남편한테 들켜서 남편이 화가 나서 활을 쏴가지고 죽게 될 거야.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을 당하게 되고요. 결국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당부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인데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이제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어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인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백해야 되겠죠.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JHS의 가족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계명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잠언 7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지켜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네. 이 말씀은 계명을 알기만 하라고 하지 않아요. 계명을 알고 계명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눈동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 이숀이라는 거예요. 이숀. 이것은
매우 신경을 써서 보호해야 되는 귀중한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 눈동자를 얼마나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을 지금도 깜빡였어요, 목사님이. 지금 눈동자를 깜빡이면서 눈동자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깜빡이는 목적이 뭐냐? 눈에 들어온 이물질을 제거하고 눈을 촉촉하게 유지해서 눈동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 1분에 평균 15번씩 깜빡거리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세아리지 마세요. 지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집에 가서. 그럼 한 번 깜빡이는데 0.3초, 0.4초 깜빡인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하루에 18시간, 잠을 6시간 자고 18시간 만약에 깨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하루에 눈 깜빡하는 거를 94.5분, 94분 30초 이 정도를 눈을 깜빡이는데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80년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면 5년 정도를 눈 깜빡거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눈동자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눈동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또 본문 말씀을 보면 내 계명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도 말씀하죠. 손가락에 매는 것이 곧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손가락이라는 단어를 에츠바라고 해요. 에츠바. 이 단어는 손가락도 되지만 발가락도 돼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칭칭 묶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또 우리 공부를 하면서 CC 공부를 하면서 고대 그리스의 문학 작품 시이죠.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이런 거 공부해 본 적 있죠? 이제 창세기 또 돌아가니까 또 나오겠어요. 네. 이 작품에 이제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디세우스가 어느 날 이제 배를 타고 선원들이랑 이제 가는데 세이렌이라는 괴물이 사는 그 섬을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정보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듣게 되면 노랫소리로 유혹하는데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다 죽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정보를 들었으니까 모든 선원들은 다 귀를 막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디세우스가 자기도 귀를 막으려고 생각해봤더니 노랫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들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래도 자기가 유혹받아서 죽으면 안 되니까 기둥에 나를 꽁꽁 묶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둥에 꽁꽁 묶어가지고 이제 가는데 세이렌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유혹이 됐어요. 유혹이 되니까 이제 선원들한테 이걸 풀어주라고 막 했어요. 내가 아무리 난리를 부려도 절대 풀어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막 나를 안 풀어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막 해도 들리지도 않고 상태가 이상하다. 더 꽁꽁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이렌의 유혹을 받지 않고 거기를 지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이렇게 단단히 묶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이렌의 유혹과 같이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또는 어떠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음녀와 이방여인과 같이 이렇게 은밀하게 다가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계명에 묶여가지고 계명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계명을 손가락에 매는 것,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2절 우리 개역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네, 이 말씀은
목사님이 대학생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게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돼요. 계속 되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들은 어머님 대하듯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리고 이성 친구들, 동생들은 일절 깨끗함으로 또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칭칭 묶어가지고 죄를 짓는 길에서 그 길로 못 가게 안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칭칭 묶여져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군대 생활을 이제 하고서 이제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대학생 1학년 때 이제 갔으니까 2학년으로 이제 복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돌아왔더니 어떤 선배님이 다가와요. 남자 선배님이 다가와가지고 믿음이 엄청 좋은 것처럼 막 했어요. 그래서 복학한 걸 엄청 환영해주고 밥도 사주고, 그리고 요 어둠 가운데 배회하던 젊은이를 환영하며 맞이한 간사한 이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처럼 이렇게 너무나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주면서 어느 날 대화가 좀 진전이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성경을 2000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번 읽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보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학교 캠퍼스에 가보라고 해서 왔더니 너를 만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게 뭐냐면 우리 성경이 계시예요. 성경이. 성경 말씀 계시예요. 우린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직통 계시 이렇게 한다는 사람들은 성경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 난 직접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 정도 되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과시를 하는 건데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때는 젊어가지고 목사님도 잘 몰랐잖아요. 잠언 7장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너를 만난 게 하나님의 인도이고 계획이었다는 것처럼 이제 속삭이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성경 공부가 있다는 거예요. 너도 한번 같이 와보자, 가보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학교 갔을 때 이런 사람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다 거절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오픈해서 다가오는 사람은 이제 엄마한테 물어봐요. CCC에서 와보라는데 어떡할까요? 이게 자기들이 녹인 줄 잘 밝혀, 그런 사람들은. 좋은 단체들은. 그런 거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대학교 와가지고 동아리도 좀 찾아보고 믿는 친구들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한 날 자동차를 준비해가지고 극진이 모셔가지고 본인의 교회로 이끌어 갔습니다. 준비된 공간에 딱 앉으라고 하더니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여자분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란 분이. 잠언 7장 21절 시작.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홀리는 말로 꿰므로.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사단이 다 방식이 이래요. 그래서 저의 영혼을 지옥의 구덩이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다가온 거였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복음의 진리가 마음판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때 이미.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분별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딱 내주고 당신들이나 그렇게 믿으시오 이렇게 하고서 딱 나왔어요. 교회를 박차고 딱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단체가 이제 그때 우리 대학가를 어지럽히고 있던 이단 사이비 단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았다면 저는
그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 그들의 제물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또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계속해서 참되고 복된 길을 걸어올 수 있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로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해야 돼요? 가까이 돼요?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또 듣고 강의도 듣고 설교도 듣고 큐티도 하고 아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만 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애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에서 제일 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환상 보고 꿈꾸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형상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경 안에는 예수님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이 세상의 양식을 먹으면 그것이 소화되고 영양소가 되고 우리 속에 이제 다 들어가서 우리 몸이 자라게 되죠. 뼈도 자라고 근육도 자라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사람은 육의 양식으로만 살 수 없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 목사님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아멘을 꿀떡이라고 그랬어요. 꿀떡.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면은 아멘 하고 꿀떡 삼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꿀떡 삼켜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 소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그런 근육이 생기고 뼈도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말씀이 잘 소화돼 우리 속에서 잘 소화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닮아가게 될까요?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형상처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나타나면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날마다 살려고 했는데 못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속 잘 참다가 내 것만 안 주고 엄마랑 아빠랑 빵을 먹어. 그러면은 막 화가 나. 이런 우리가 참으려고 했는데 못 참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 거죠.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실망을 안겨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부터 우리는 버림을 받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지난 학기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예, 네, 아멘. 꼭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을 때 기쁨을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구로 목사님이 한번 표현해 봤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불 켜진 전구가 되는 거예요. 원래 불이 꺼져 있었는데 불 켜진 전구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빛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이미 빛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배를 다 잘 드렸네요. 네.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순간 이미 빛이에요. 예수님이 믿기 전에는 빛이 없는 꺼진 전구였어요. 그러나 전구에 전기가 들어와 빛을 밝히듯 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는 빛을 밝혀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빛을 밝힌 이 전구에 먼지가 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먼지가 묻을 수가 있어요. 얼룩이 묻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빛이 멀리까지 비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멀리 못 비치는 거예요. 빛을. 근데 더 죄를 많이 지어서 얼룩이 막 다 둘러. 그럼 내가 빛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잊어버릴 수도 있을 정도로 막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연약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그래서 죄를 질 수 있다라는 걸 아세요. 그럼 이 먼지를 닦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얼룩을 닦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얼룩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밤마다 꼭 자백하고 자요. 알겠죠?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얼룩을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빛을 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속여요.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널 싫어할 거야. 이렇게 속여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것을 아멘하지 마요. 그걸 꿀떡 삼키지 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더 기뻐하시냐?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더욱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을 때 회개를 뭐라고 하냐면 메타노이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마지막 PPT 하면 예, 구원받는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래도 연약하여 넘어지고 화내고 짜증 부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죠? 그거는 호몰로게오라고 해요. 따라서 해볼까요? 호몰로게오. 호몰로게오. 한국말로 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똑같은데 처음에는 예수님 안 믿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구원받는 회개예요. 그거랑 이제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죄의 고백이랑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호몰로게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전구 빛나는 전구에 묻은 얼룩을 찌워 주듯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더 다시 일어나 주를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 GHS의 가족들,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동여매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성경 공부의 자리로 나가고 큐티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잘 소화하여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날마다 호몰로게오 우리 죄를 고백하며 정구에 묻은 얼룩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날마다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할 때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죄인된 나를 사랑하사 부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 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이고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 발가락에 베며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후물 로게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에게 묻은 먼지와 얼룩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풀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풀은 마르고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불은 마르고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함께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을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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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영원해. 주의 말씀을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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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네.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죽도록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마음판에 새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자녀들, 모든 부모님들, 우리 졸업생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